분위기 있던데. 이제 정말 우리 집 같다. 아, 아, 아. 어때 동호가 밤에? 이래서 이불을 안 걷는 거군요. 아, 이불 안 걷어. 이불 걷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불을 안 걷어. 이래서 이불 안 걷어. 자, 야 동호가 너를 위해서 형이 준비했다. 봐봐. 오우. 야 희원아 이게 송골매야. 색깔이 이래. 와우. 진짜 오랜만에 봐요. 기가 막히지. 와우. 아유 동생이 왔는데.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동욱이 밥 줘야지. 아, 고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오늘 밥 안 먹일 생각이야. 고기만 먹일 생각이야 진짜로. 야 동욱아. 네네. 너무 좋아. 생고기. 효나. 와우. 한우 생고기. 한우 생고기. 이야 이 정도면 뭐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와. 고기를 먹다 죽겠는데요? 이 정도야. 어, 오늘 어 너 집에 안 보내지. 네. 자 일단. 저걸 뜯어서 네. 자 마가린 있지. 마가린. 마가린을 저기다 구워요? 그리고 녹여요? 거기 가운데로 놔. 마가린을 살짝 올려. 거기다 구워. 등심으로 구워. 어 이거만 이거만 녹여도 냄새가 맛있어요. 야, 우리 동욱이 또 고기 한번 또. 자 이거 이거 넣어라. 와 비주얼이 뭐. 비주얼은 예술이야. 아 냄새 너무 좋다. 그럼 이거 언제 뒤집으면 돼요? 응? 근데 이거 무슨 집게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집게 있잖아. 내 빼놨잖아. 어, 됐다. 와, 집게 제가 갖고 올게요. 형 이거 가위로 자를까요? 가위로 잘라야지. 자, 응. 자, 시원아. 근데 내가 잘라. 뜨거워. 선배 장갑? 아, 뜨거워. 자, 선배 장갑, 장갑. 자, 아, 맞아, 맞아. 장갑, 아까 장갑, 그 장갑. 장갑. 그 장갑 있지? 네, 장갑. 좋다. 야, 이 장갑을 갖다가 줬는데도 안 쓰고 그렇지. 야, 확실히 이걸로 딱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한 번 더 자를 거네. 야, 이 장갑 진짜 좋구만. 어, 아니, 한 개도 안 뜨겁구만. 진짜로. 이제 하나도 안 뜨고 나중에 저거 모닥불 피고 할 때 그니까 야 전문가 패스 야 이거 완전 안 뜨거운데 와 너무 맛있다 잘랐어 형 이거는 와 이거 너무 냄새부터 형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야 또 우리 차차차차 쳐서 먹어 어 이거 이제 먹으면 돼 이제 먹어 빨리 어 선배님 하나 드셔보세요 먼저 먹어 뜨거워요 형, 어? 솔직히 어저께 우리 등심 먹었잖아. 어. 그거보다 맛있는 건 왜 그런 거야? 아, 정말? 아, 진짜로. 아니, 원래는 막 숯불에 구워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녹는다. 어, 너무 맛있어요. 동아, 빨리 많이 먹어. 먹어. 유현아, 이거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와. 맛있겠다, 진짜. 여기 소금만 살짝 찍어도 엄청 맛있어. 그 기름장 줬잖아. 거기. 와. 너무 맛있어요. 와.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걸 마가린으로 하면 이게 되게 고소하거든. 네, 이건 거야, 먹어. 네,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가 괜찮으면 됐다. 네가 괜찮으면 됐어. 형, 이거 한 동이 더 굴 때 이거 마가린 더 그때 또 넣어야죠. 어 계속 마가린을 좀 더. 그렇죠. 저 실수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많이 빠뜨려야. 맞아. 진짜로 그래야. 아 실수했다 정도로도. 아니 진짜로 많이 넣어줘야 맛있어. 야 내가 볼 때는 요번에 굽는 조코기가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이거를 잘라놔야 되겠어 마가린을. 자 이렇게. 수아나 네. 먹어. 나 신경 쓰지 마. 다이어트 중이니까. 습기가 차는구나.
치약 살짝 발라가지고 닦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닦아도 바로 생겨. 바로 생겨. 습기가 곳에 쫓았어. 딱 닦으면서 바로 생겨. 하시는 거 말끔하게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습기가 더 차요 그러면? 네, 습기가 안 묻어. 치아도. 치약을 하면? 와 진짜 이거 습기가 안 차는 것 같아요. 네. 차 앞유리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게 꿀팁이겠다 이거. 오. 얘들아 이거 한번 먹어봐. 마가린 실수하듯이 많이 빠뜨린 거거든? 그거야? 우리 희원이가 이제 배웠어, 형한테. 아까보다 맛있어, 마가린이. 어. 시원아, 이거 한번 먹는 거 아니니까. 진짜 한번. 아까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실수가 더 좋아요. 형님, 이거 실수하듯이 한번 빠뜨렸는데 괜찮아요? 후추 살짝살짝하면서 아 후추 후추 아 후추 후추가 어딨지? 이게 마가린을 더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저는 성호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마가린도 마가린에 되게 성게 배야 될 것 같아. 성호도 진짜 맛있어요. 저 고기를 넣고 가봐. 와, 통어 너무 맛있다. 어? 아, 통어 맛있어? 선배님, 통어. 통어? 맛있어? 기가 막혀요. 일어나! 잠깐만. 통어 먹어봐. 두려워. 불안해, 불안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처음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형, 진짜 괜찮아요. 자, 저. 진짜 괜찮아요. 정말 진짜 쫄깃쫄깃해요. 맛있죠, 성화. 식감이 너무 탱탱해. 어. 와, 장난 아니다. 완전 장난 아니지. 어때요, 형? 맛있어. 성화 맛있지? 네, 성화. 야, 시원이 너는 형이랑 여행 다니면서 진짜 새로운 경험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야. 맞아요, 형. 와. 성화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못 먹고 갔으면 서운할 뻔했다. 진짜 선배님 이거 신의 한 수예요. 동화? 네. 겨자. 맛있네 근데. 아 근데 진짜 맛있네 맛있긴 해. 이 송어 맛있네. 되게 식감이 되게 좋네. 꼬독꼬독꼬독하지? 네. 산에서 먹는 회라는 게 되게 이색적인 거 같아요. 이색적이지? 네. 산에 오면 7시에서 사는 통어 먹는 맛도 되게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부드러워. 자, 네. 이게 이제 이거를 구워서 이제 먹는 거야. 와. 야, 야, 와, 기절 진짜. 자. 와, 선배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진짜? 너 좀 레몬을 넣어서. 야, 이 비주얼은 어떡할 거야. 됐어. 해서 돌리면 이게 딱 그게 풀어지질 않아 이런 식으로 소고기라. 익었어? 다 익었어, 예.
형 이게 뭉탱이로 하신 거예요? 응? 뭉탱이로? 아. 예, 요거 요거. 아 이게 맛있는데 난 왜 이렇게 질긴 걸 먹었냐. 근데 요거 조금 질겨지는 것 같아, 담으니까. 그래, 그치. 아, 어. 그치, 뭉탱이 구우니까 질긴 거야. 어, 나 괜찮아. 그치요, 이거. 뭐? 아니야, 아니야. 어때? 먹어봤어? 형, 완전 맛있어요. 야채가 들어가니까 네. 조금 다르긴 하지. 어, 말이 없어졌어.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응? 요원스. 네. 아,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희원아. 네. 왜 뭐가 불만인데 지금? 아니, 불만 하나도 없어요. 불만 한 개도 없습니다, 형님. 내모르니까 되게 시큼하지. 훨씬 괜찮지 이게. 어, 희원이 좋아. 아, 희원이 좋아. 야, 아쿠마. 네.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희원이 좋아. 왜 웃어? 희원이 좋아. 이 친구, 왜? 이 친구 안 되겠네. 이제 못 드지. 정우가 왜 그래? 지금 성격 안 좋네, 저한테. 너 희원이 또 뭘 한 거야, 쟤, 딱 보니까. 아니요. 형, 난 방금 전에 어. 마음이 통했어요. 동욱이랑. 눈빛으로 통했어요. 이게. 그래, 진짜? 어. 얘들 봐라. 아니, 이게 지금 왜 웃었냐면요. 이게 뭉탱이 고기가 생으로 먹을 땐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다? 구우니까 더 질긴 거야. 그건 맞아. 어, 그래갖고 서로 아이 질겨가지고 좀 그렇다 이러고 있는데 형이 자꾸 이번이 좀 이번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지금도 살짝만 덜 질기면 정말 맛있는 스타일이야. 아이고 엄마 마음 이해하겠다. 아이고 이제 좀 앉아보네. 아유 형 송어회가 야 뭔가 좀 달라. 아 깜빡했다. 동욱이 아버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대. 아 진짜요? 아니 아니요 저 원래 부모님이 춘천 사시는데 춘천? 네 강원도 춘천 사시거든요. 야. 선배가 술 좋아하셔가지고 춘천에서 만드는 막걸리예요. 춘천에서만. 저녁 먹으면서 선배는 술 못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저거 가져왔어요. 뭐? 저게 뭐야? 이거 스리랑카, 스리랑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멕시코에서 이제 스리랑카까지 갔어. 아이스 와인 맛 나는 티. 야. 술은 아니고. 네. 근데 어, 집에서 타왔는데. 와 형 커도? 향이. 야 이게 스리랑카 커도나. 향이 확 나. 와. 아 진짜로. 스리. 스리랑카 향이.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니까. 어. 아, 이게 원래 야 이게 향이 진짜 괜찮네. 입만 한번 봐. 이게 전날 어제 그러니까 사이다에다가 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침까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을 네. 시켜서 먹어. 형님 이거 맛만 보세요 일단 어. 조금만. 스리랑카 이거 형커. 그래서 이게 맛이 이제 화이트 와인 맛. 스파클. 네, 네 스파클링 와인. 아 맞아 딱 그 맛이네. 화이트 와인 맛 나는 티. 스파클링 와인만 나죠. 화이트 와인. 진짜 그러네. 와, 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입가심이. 원래는 참... 얼음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아니 근데 이게 탄산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느끼함도 네. 없어져.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